팀은 이름은 튠에이드라고 한 팀이고요. 네,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그 네모난 스마트폰이란 걸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하신다면은 네, 튠에이드 검색하시면은 네, 저희 채널로 넘어오실 수가 있고요. 다양한 컨텐츠를 저희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네, 되게 재밌어요.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카펠라라는 음악 자체가 사실은 되게 다양한 장르를 할 수가 있잖아요. 저희가 첫 곡으로 또 재즈 했었고, 네, 팝, 가요, 뭐 클래식, 트로트까지 네, 정말 그렇죠. 다양한 장르를 네,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네, 갑자기 네. 왜 이렇게 많이 안 나가냐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. 나중에 여기 아니더라도 또 다른 데서 저희 마주치면 또 저희가 다음 주에도 공연하네요.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네, 목요일에 또 공연하거든요. 그래서 네네. 혹시 지나가시다가 또 보시면은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내서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지금 괜찮네요. 네. 네네, 좋아요. 네. 여러분 괜찮으세요? 네. 네, 지금 다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, 저희조차도 사실 공연을 이제 다른 팀들 관람할 때 이제 그 호응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. 굉장히 답답하니까, 그쵸? 네,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네, 우리 잘 보고 계신지? 네, 좋아요. 우리 이렇게 좀 수신호로 확인을 할까요? 네. 아, 좋아요. 좋습니다. 네, 괜찮아요? 네, 지금 커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. 네. 지금 부캐하려고 가는 농담입니다. 네. 부러워서 하는 소리예요. 네. 아, 진짜 누가 봐도 정말 따뜻하겠어요. 네, 좋습니다. 지금 홍대 오니까. 근데 오늘 네, 날씨 생각보다 안 추워요. 저희 막 네. 이렇게 검털처럼 이렇게 입고 왔는데. 네네. 네, 다 지금 벗고 지금 하고 있네요. 네, 오늘 참 데이트하기도 그렇고. 불금을 즐기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저희도 빨리 공연하고 네. 놀러 가고 싶네요. 빨리 노래하죠, 우리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곡은 바로 아리아나 그란데의 트러블럽이라는 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, 저희가 일어나세요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이해해요.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키가 별로 커지지 않았다는 사실 굉장히 약간 실망한 거 저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네, 동정하지 마십시오. 저 굉장히 자존감 높은 사람이 아직도 네. 자, 트러블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다시 할게요. 잠깐만. 잘못 본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다시 해볼게요. 네.